할머니는 이상해. 자, 보렴.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.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? 할머니도 참. 무슨 일이 있었니, 뽀뽀야?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. 어? 이상한 얘기라니? 이상해, 뽀.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. 다들 준비됐지? 할머니를 구하러? 우와,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.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.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? 남자리다! 반기롭게! 자, 저건 뭐지? 잘못했어요! 할머니? 할머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? 아, 이 녀석?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. 아주 귀엽지?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. 그래. 많이 아팠지? 할머니! 응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. 화산이 다치려고 해! 아이츠카도 고장났는데 어쩌지? 걱정할 거 없어요. 우와, 엄청 빠른데?